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등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크레이지 파크의 캐주얼 TPS 게임 버블 파이터. 보시는 것과 같이 물총을 쏘아 적을 버블 시켜 파나요 점수를 얻어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게임입니다. 2009년에 출시된 버블 파이터, 제가 지금 바로 플레이 보겠습니다. 상당히 UI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정비, 일단 아이템을 좀 챙겨야겠죠? 캐릭터, 맞네? 초보라서 많이 주는 건가? 네, 제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됐습니다. 약간 이제 탈모에다가 팩까지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약간 가난한 백수 스타일의 탈모와 당신은 탈모빔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외치지 않으면 당신의 머리는 김구처럼 빡빡이 대기방. 안 눌러줘.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초보 채널에. 초보 채널에 두 명, 네 명, 한 명, 세 명. 야, 이걸로 이제 운영이 되나? 자, 갑시다. 제가 튜토리얼 좀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게임이. 저기가 이제 베이스인 것 같죠? 자, 됐다. 뭐야? 자, 오케이. 살려. 야, 내가 살릴게.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케이. 쉽네요. 오록보다는 고인물들이 없어. 적당히 못해. 자, 여기는 이제 보십시오. 청정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도와줍시다. 빼꼼샷이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살려줘. 이건 제 실수. 제가 왜 그 대기실에 안 들어가냐면, 대기실에 들어가면 강퇴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레벨 보고 바로 강퇴를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야, 근데 노텐전 4대3, 이거. 게임 시작이 안 되는데요? 이거, 설마 이거 웨폰 마스터가 진짜, 서든 어택 모드 그거야? 이거 데스매치인가 보네요, 진짜. 저기, 사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공격이 가능해요. 굴렁샷이라고 하나요, 이걸로? 오케이, 이렇게 공격이 가능합니다. 사슴 나왔는데, 저거. 어떤 분이 자꾸, 기습이다? 무시야? 욕하시면 나빠요. 뭐래? 저 뭐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닉네임이, 느낌이가 재미님이에요. 패드립은 나빠요. 패드립 하지 마세요. 두 마리? 두 명 있죠? 자, 이거는, 보조무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케이. 굴렁샷을 하면서 하니까. 떨어졌다. 잠깐만, 이거 제 소리 아니거든요? 노래 좀 그만 내려라. 진짜 지겹다, 지겨워, 이제. 노래 듣는 게 돼! 싸우시네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노래 들으면 안 돼? 여기 들어오지 마라. 잡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가라. 왜? 형제이신 것 같은데. 쫄아오. 쫄아 안 되는 이유 말해봐.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오 씨발 상타 쩔끔이야. 상당히 이제 이 게임에는 좀 무서우신 분들이 많네요. 예. 오 씨발 상타 쩔끔이야. 이번에는 한번 1등을 한번 해봅시다. 저기 바로 한 명 있죠? 바로 잡겠습니다. 봤어요. 스나이퍼네요? 스나이퍼는 처음인데? 상당히 매너가 없습니다. 엉크가 뜨신 것 같은데. 아동학 때 없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보건복지부. 버블파이터를 즐겨봤는데요,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점수부터 드리자면 6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르기 더 낫더라고요. 예.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인기 모드는 아예 안 하세요. 그냥 노템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4대4 같은 큰 규모의 모드가 아니라 2대2 정도의 소규모 모드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모드도 가끔인 것 같은데, 뭐 웨폰 마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안 하십니다. 저는 아이템전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템전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저들의 친절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안 좋습니다. 누가 봐도 초보인데 엄청 못한다고 하시질 않나, 뭐 스팀게임에서는 바로 킥을 날려버릴 행동을 하시질 않나. 그리고 닉네임도 패드립도 많더라고요. 제가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보이스 채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걸로도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다 보니까 게임에 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가 제가 느낀 단점이었고요. 이제 장점은 장점은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